정광열 선배님은 80년도 아마 언론 통폐합되면서 TBC 마지막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신 걸로. 예. 아, 공부를 열심히 했네. 그래서 데뷔 41년 차 선배님이신데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족족이 다 흥행하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준, 뭐 그리고 장희빈, 뭐 제빵왕 김탁구,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몽! 주몽! 네, 주몽! 뭐. 나 지금 잠꼬대 하시는 줄 알았어. 주몽! 아, 주몽! 주몽! 주몽을 왜 빼? 주몽을. 금호와 금호와. 그 다음에 청춘의 덫. 청춘의 덫. 청춘의 덫.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또, 대한민국 대표적인 NG 없는 배우십니다. 남들이 6시간, 7시간씩 주무실 때 한두 시간씩 주무시면서 대본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신다는데요. 아, 맞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럼 내가 이렇게 연기를 갑자기 해주세요? 이거 진짜로 하는 거예요? 어머! 제가 허준을 했을 때 반일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잘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소인 반일을 보았습니다. 반일을 보았다? 그렇다면 내 놈이 사람의 배를 갈라보기라도 했단 말이냐? 사람의 후인을... 소인 반일을 보았습니다. 위의 모습은 사람의, 위는 목구멍으로부터 한자 6치를 내려가면 심창골과 배꼽 중간에 강내치에 뻗쳐 있으며, 위의 길이는 한자 6치요, 꼬불꼬불한 것을 펼치면 두자 6치요, 또 위에는 물과 음식, 서말 닷대가 짜면 배가 부른 영상이 되고, 무병한 사람이 하루 한 번 대변을 하면은 쏟아지는 것이 두 대 반입니다. 때문에 일체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배설을 하면은 두 일엔 만에 서말 닷대 저장된 것들이 모두 쏟아져 물과 음식이 동이나 죽습니다. 이것이 위의 모습입니다. 반일에 걸린 제 스승님의 시신을 열어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시신을 제게 맡겨 세상의 모든 병의 근원을 알라 하셨습니다. 소인 그것이 스승님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 믿고 감히 스승님의 몸을 열어보았습니다. 야, 눈물까지. 와, 나 지금 너무 전율이 돋아가지고. 와. 여러분, 다시 한번 허준의 그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준 정광열 졸업생에게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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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너무 멋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열정, 이 연기의 혼. 핏줄 탁 쓰시는 거 봤지? 목에서부터 쫙. 여기서부터 서서히 빨개지면서 올라오시는데, 와, 정말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집중력과 몰입도에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려가지고. 와, 진짜 멋진 장면 봤다. 와.